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코다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코다리 강정 해볼게요. 보통 4마리 간세트로 나오면은 식구 적은 분은 4마리 하면 많으면 2마리만 조리하시고요. 다른 거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그러려 이렇게 안쪽에 보면 나무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꺼내주고 지느러미를 먼저 이렇게 잘라줍니다. 지느러미가 이쪽 저쪽 아래쪽에도 배쪽에도 있고요. 등 쪽에도 있고요. 꼬리도 잘라줍니다. 요 부분은 살코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타게 썰어. 이렇게 머리는 잘라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네토만 내겠습니다. 여기를 까만 거를 이렇게 문지르시면 이게 비늘이거든요. 손으로 문지르면 하얗게 이렇게 다 벗겨져요. 헹궈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두 마리에 거의 한 500g 가까이 됐거든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요, 이 쪽파 4개만 이렇게 쫑쫑 썰어 넣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쪽파를 이렇게 쫑쫑 썰었는데요, 코다리 강정 마지막에 뿌릴 건데 이게 매콤하게 씹히면 더 맛있더라고요. 저렇게 청양고추를 조금만 다져서 같이 뿌려주겠습니다. 코다리는요, 씻으면은 물기가 있죠. 물기가 있는 거를 여기 녹말가루입니다. 감자 전분이든 또 옥수수 전분이든 상관없거든요. 녹말을 물기 있을 때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려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속에까지 골고루 발라줍니다. 코다리가 많으면 요거를 따로 이렇게 무치는데요, 이렇게 두 마리 정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무쳐줘도 됩니다. 식감 없이 튀겨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코다리가 한 반 정도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기름이 너무 세서 조금 낮췄습니다. 너무 많이 기름이 달궈져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튀겼거든요. 이게 조금 두꺼워서 코다리가 좀 굵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겉이 바삭하도록 속이 완전히 익도록 그 정도로 튀겨야 되거든요. 굵은 거는 좀 오래 튀기고 전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빨리 안 나거든요. 한번 튀겨낸 다음에 한번 더 튀기시면 더 바삭거리고 좋아요. 두 번째는 튀기기가 더 좋습니다. 한번 익힌 거기 때문에 겉만 더 바삭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식용유를요, 두 스푼 넣어줍니다. 아까 잘라두었던 파하고요. 지금 이 청양고추는 많이 매운 거 아니라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이렇게 끓이면 매운맛이 좀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아주 독한 청양고추는 안 그렇지만 이렇게 다진 마늘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이걸 이렇게 볶아주면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더 볶아주다가요, 이렇게 맛있는 마늘과 대파의 향이 확 많이 우러나면
이제 불을 완전히 끕니다.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을 켜놓고 팍팍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후라이팬이 너무 많이 달궈져서 다른 양념 넣기 전에 태울까봐 고춧가루가요.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고춧가루가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넣기 위해서 가능하면 꺼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자, 고춧가루를요. 한 스푼 넣고요. 고추장을요. 한 스푼 반을 더 넣습니다. 한 스푼 반을 넣고요. 그리고 진간장을 넣을게요. 진간장은 두 스푼 반 넣을게요. 반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짠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하나, 저는 4스푼 넣습니다. 여기다 물을 좀 섞을게요. 소주잔 반 넣고요. 끓으면서 조금 졸여주기 때문에 물은 조금 한 스푼 더 드가나 덜 드가나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후춧가루를요. 이렇게 약간만 넣을게요. 후춧가루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맛술을 한 2스푼 넣어주는데요. 요거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시 불을 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인 다음에요.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키친타올에 이제 기름을 뺐죠. 이거를 바로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을 이렇게 반 스푼 정도 바로 넣어주고요. 섞어주면 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불 끄면 돼요. 나머지 이제 불 끄고 마저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아주 뒀던 거를요, 마저 이렇게 좀 뿌리시면 돼요. 통깨도 먹음직스럽게요. 한 스푼 정도 뿌려줍니다.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고다리 두 마리 하면은요, 한 두 사람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남았던 것도 마저 뿌려주고요. 코다리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